냉동 만두, 그다음에 냉동 완자, 완자라 그러나요? 네, 완자. 네. 그다음에 고기 완자요. 예. 네. 해물 완자 버섯이었어 이번에. 근데 아무거나 다 돼요. 네. 그다음에 요거는 브로콜리. 네. 브로콜리 씻어놓은 거 하나 정도, 네. 계란 세 개. 요 정도 분량이면 딱 괜찮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게 지금 냉동된 채로거든요. 네. 아직 안 녹았는데. 그래서 써는데 조금 힘들긴 해요. 아니, 대충 부수면 돼요. 대충 부수면. 그 다음에 만두. 만두는 아무 만두나 냉동 만두.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녹으면은 더 잘 썰릴 텐데 지금 냉동실에서 막 갑자기 꺼낸 거 꺼내놓은 거라. 그래서 어떨 때는 이거를 빨리 녹게 하려고 물에다가 이렇게 쓱. 그래도 되겠다. 네. 찬물에 한 번만 헹궈줘. 네네네. 네. 그러면 확실히 금방 녹으니까. 네. 넣고. 네. 그 다음에 브로콜리를. 잘게. 네. 다음에 이제 계란 깨서 넣어주고. 네. 계란 요리의 달인이야. 그다음에 그냥 적기만 하면 돼요. 근데 요게 이제 싱겁게 먹는 사람은 소금 안 넣어도 돼요. 네. 예, 왜냐면 만두도 그렇고 그쵸, 완자도 그렇고 간이 되어 있으니까. 네. 근데 약간 간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. 네. 그런 사람들은 소금을 조금 넣거나 명란을 조금 넣어. 일단 잔머리 요리이기 때문에. 네. 요리하는데 뭘 씻고 준비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안 돼요. 냉동실에 꺼내자마자 바로. 네. 제가 후라이팬이 변변치 못해요. 그래서 네. 오일을 오늘 좀 많이 넣을게요. 네. 왜냐면 후라이팬이 변변치 못해서. 이유는 한 가지. 후라이팬이 좋은 사람들은 오일 많이 안 넣어도 되겠죠. 그래서 그냥 넣어주면 돼요. 뭐 계란말이는 다들 주부들 너무 잘하니까. 오히려 저는 잘 못하거든요. 이렇게 좀 이렇게 눌러가면서 이게 두툼해서 잘 안 말려도 식용 별로 안 써도 돼요. 그래서 그 야채 같은 거를 너무 욕심내고 많이 넣으면 안 돼요. 맞아요. 네,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계란말이의 모양을 갖출 수가 없어. 동그랑땡이 없으면 만두 두 개 넣어도 돼요? 물론이죠. 네. 선생님의 잔머리 요리 응용할 방법이 무궁무진해. 이렇게 네 그거 있잖아요. 네.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? 뭔가가 유효기간이 다 된 식재료가 있을 때 이거 어떻게 먹지? 막 이제 잔머리 요리는 사실 그렇게 해서 탄생되는 거거든요. 뚜껑을 닫고 잠시 두면은 내부까지 맞아 맞아 한 2, 3분 후에 자르면 그럼 이제 내부가 싹 다 익어. 네, 다 완성됐어요. 맞아. 금방 익어요. 하지 말고 이렇게 더 두툼해 보이게. 네. 네. 이렇게 썰면, 아, 네. 이렇게 커 보여요. 오. 그쵸? 네. 이렇게. 이렇게 커져요. 아, 너무 예쁘다. 이렇게 사는 삶은 정말. 맛있어요? 맛있어.
한입이 굉장히 커지셨어. 맛있어. 실에 있는 금귤 한 개 이렇게 네. 썰은 거예요. 그러니까 네. 얼은 상태에서 썰면 네. 한 개가 저렇게 많아 보여. 한 개 썰은 건데. 그리고 이제 그 청귤, 네네. 청귤청, 네. 네 그건데 난 네. 그거 오래 냉장고에 뒀다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색깔이 파랗지가 않고 그래가지고 한 4분 정도. 4분 좀 안 와, 사실. 4분 정도 하면 되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안 깔았잖아요. 네. 이렇게 비워둬야 돼. 아, 그래야 자르니까. 여기도 그렇잖아. 역시 요리를 예쁘게 하는 것도 머리가 좀. 아. 이거 이름을 뭘로 하죠? 저기, 뭐, 토피, 견과류 치즈 토스트? 뭐 그럴까요? 네네. 어떻게 볼 곳이 너무 관심 없었네요. 영광이네. 진짜 탤런트 가서 밥 먹고 있어. 음악 하실 거죠, 오디오는? 언치는 아니야, 나때문에 너무 막 큰 거 드셔가지고. 응? 큰 덩어리를 막 삼키시다 언치는 거 아니야? 삼키던 맛보다 더 좋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, 네. 그러니까, 왜냐면 요즘은 그 냉동식품이 워낙 잘 나와요. 동그랑땡? 뭐 해물안자 뭐 이런 종류의 냉동품이 워낙에 맛있어요. 근데 그것만 먹기에는 사실 좀 그렇잖아. 왜 희한하게 그것만 이렇게 흰이로 떼우면 속이 호탁하고 금방 되고 그러니까 맞아. 이거를 요리로 해서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야. 만두도 브로콜리 씹히는 게 진짜 좋네요.